자, 다음은 당뇨병입니다. 아까 고혈압, 그리고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까지 해서 제가 3종 세트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이상지질혈증은 뭐 오늘 강의 내용에는 없지만, 그렇게 세 가지가 항상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그런 기저질환 중에 이제 기저질환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가 이렇게 한 500만 명 정도 있다라고 통계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세 이상 성인 7명 중에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통계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아, 그러면 어른들, 우리 이제 30세 이상에서 7명 중 1명이니까, 야, 우리 친구들 한 7명 모이면 그 중에 1명은 당뇨병이랑 얘기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30세 이상, 이 많은 연령층에서 30대 비율이 제일 적겠죠. 네. 당연히 50대, 60대로 지나가면서 당뇨병의 비율은 가장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세가 10명이 모여도 사실 당뇨병이 잘 있지는 않고요. 이제 올라가서 50대, 60대에서 이제 7명이 모이면 아마 1명 이상 아마 당뇨병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당뇨병에 대해서 또 단어를 좀 말씀을 드리면, 당뇨병은 말 그대로 뇨, 소변에 당이 나오는 병입니다. 소변을 봤는데 소변 안에 당이 섞여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 옛날 시절에는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했었죠. 뭐 소변 봤는데 주변에 이렇게 개미나 곤충들이 이렇게 모여들면 뭐 당뇨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영어로도 다이아비티스라는 말이 소변이고요. 멜리투스가 이제 당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비티스 멜리투스 해서 이제 당뇨병이라고 부르고 DM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하이퍼텐션 DM 요거가 항상 이제 환자들을 볼때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력을 검사할 때꼭 요거를 우리가 체크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당뇨병이라는 말이 뭐 완벽하게 딱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었지만은 정상인 사람도 소변에서 당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하기 때문에 꼭 이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뭐 대략적으로 지금도 이렇게 불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단은 당뇨병에 대해서 알려면 당이 뭔지 알아야겠죠. 당. 이게 당뇨랑 단백뇨랑 또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당이 뭐냐면 우리 3대 영양소로 치면 탄수화물입니다. 3대 영양소는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죠. 그중에서 이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이 영양소는 1g에 이제 4kcal의 에너지를 내는 그런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우리가 당이라고 부르는데, 이 당이 개수에 따라서 단당류가 있고 이당류가 있고 다당류가 있습니다. 단당류라는 건 결국에는 요게 이제 하나짜리 모양 요거 하나짜리가 단당류 한개 있다는 얘기고요. 이당류는 단당류 두 개가 붙어서 이당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당류는 지금 여기 뭐몇개안 되게 보이지만 보통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 붙어 있으면 보통 다당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당류에는 여기 과당, 포도당, 뭐 갈락토스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고요. 이당류는 보시는 것처럼 이 글루코스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그리고 프룩토스는 과당이죠. 그래서 포도당과 과당이 합쳐지면 스크로스라고 하는, 스크로스 설탕이거든요. 네, 설탕이 됩니다. 그래서 과당 포도당이 섞이면 합쳐지면 설탕. 뭐 포도당이랑 포도당이 합쳐지면 메가당.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 이름은 그렇게 그냥 붙여졌습니다. 과일에서 나왔기 때문에 과당이라고 붙여졌고, 포도에서 나와서 포도당이라고 붙여졌고, 이렇게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다 정도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뭐 다당류에 이렇게 녹말, 뭐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다당류에 속해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다 전부 다 당입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포도당이죠. 포도당. 영어로도 글루코스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은 좋습니다. 글루코스라고 하고요. 포도당이 이제 우리 뇌에서는 여러 가지 영양소 중에서 이 포도당만 머리에서 이 영양소로 쓰게 됩니다. 소비를 꼭 포도당으로만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나서 당 떨어진다는 얘기를 할때이 포도당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머리에서는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영양소는 쓰지 않고 요걸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